엔진 조립을 시작했습니다. 엔진이 가장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, 일단은 처음에 설명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엔진을 밖으로 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. 엔진이 너무 크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. 뭐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, 그래도 엔진이 재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, 그러니까 후미에서 이렇게 쑥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커서 빠지거나 밀어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밑을 자르거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면 실루엣도 다 망가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조립이 다 공치사가 됐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재현을 하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런너를 할애해서 엔진을 재현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. 저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. 심지어 저기 또 부품이 더 붙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 자체가 전혀 안 나오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 붙인 부분 쪽에 가운데 부분은 없어도 될 부분인데 무게 때문에 저 부분을 자르고도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고민 중에 있습니다.